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꼭 제가 강연자로 서면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을 이제 영상으로만 보시잖아요. 영상에서는 제 모습이 한 번도 보이지 않으셨겠지만, 사실 세바시를 진행하는 MC는 오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진행할 때하고 또 이렇게 강연 무대에 서는 거하고는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제가 새로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책 제목은 옹니원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옹니원, 그러니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통 테이너로 제가 활동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적은 책인데요. 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서 그 운명을 간다. 그런데 이 책 저자도요, 이 책 제목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백화점의 문화센터에서 강연 요청이 와서요, 이제 강연을 하러 갔는데요. 야, 정말 저는 가서 기대하고 갔습니다. 근데 정말 이 책 제목처럼 관객이 달랑 진짜 달랑 한 명 옹니원이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저 순간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저게 연출을 한다고 저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 어머니는 친구분 한 분도 안 계실까요? 어떻게 저 자리에 기적처럼, 정말 제 제목처럼 옹니원 한 분이 계셨는데, 저는 정말 저분마저 가실까봐 바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전날 예정된 강연이 90분이었는데 저는 110분간 저분과 마지막에 그래도 저 어머니께서 이렇게 좋은 강연을 혼자 듣는 영광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고 가셔서 전날 정말 보람찼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모든 연기자들이나 뭐 무대에 서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객석에 관객이 한 명만 오더라도 나는 그 공연을 하겠다. 근데 그게 정말 실제로 일어나니까 정말 당혹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저는 1996년 SBS 공채 5기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제 동기들의 모습입니다. 익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타들이죠. 나름대로 저희가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제 개그맨의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개그맨은 어떤 직업이냐면, 세상이 정한 기준으로는 남을 웃기는 직업이죠.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개그맨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3개 방송사 공채 개그맨만 1,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개그맨의 성공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개그 콘서트에는 40명이 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대에 나오지 않는 나머지 960명은요 그냥 직업이 개그맨이라는 것 때문에 왜 개그를 안 하세요?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 왜 요즘 왜 개콘에 안 나오세요? 그러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면, 저는 개콘에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개콘에 안 나오는 걸까요? 못 나오는 겁니다. 네. 그 40명 안에 든다는 건 엄청난 치열한 경쟁이겠죠. 그러니까 저도요, 기존에는 한 1,000명 중에 한 명인 그냥 개그맨 오중철로 사니까, 저는 그냥 별로 빛도 많이 발산하지 못했고, 또 많은 분들의 이렇게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냥 인기 없는 연예인으로 20년 가까운 세월을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한민국에서 참 이 인기 없는 연예인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되게 그냥 마음이 편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저보다 한 15년 아래에 있는 후배의 인터뷰를 한마디 따기 위해서 한 13시간을 그냥 기다려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그냥 이 상하 관계가 그냥 인기 하나로 다 좌우되는 거죠. 저도요, 한 십몇 년간을 개그맨 온천으로 살다 보니까 제 일과 좀 이렇게 제가 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소통하지 못한다는 거에서 굉장히 불행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요, 몇 년 전에 저한테 특별한 계기로 인해서 제가 제 일을 재정의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개그맨 오종철은요, 그냥 단지 남을 웃기는 사람, 그러니까 웃기는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one of them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그맨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역시 뭐 유재석 씨라든지 뭐 강호동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먼저 떠오르지, 오종철이 떠오르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안에서 저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제가 또 저만의 색깔이 있었을 텐데 그냥 개그맨들 사이에서 개인기 같던데 그러면 또 개인기를 또 쫓아서 또 연구를 해요. 그러다 또 이번에는 그냥 리얼한 게 뜬데 그럼 리얼한 캐릭터를 연구하기 위해서 또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다가 되게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제 자신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의외로 굉장히 쉬웠습니다. 뭐였냐면요, 제 이름을 맨 앞에 가져와 본 거죠. 그러니까 개그맨 오종철은 1,000명 중에 한 명인 개그맨이었는데요, 과연 오종철인 내가 할 수 있는 개그는 과연 무엇일까? 그때 찾아낸 말이 그래, 세상이 정한 개그맨이라는 정의는 남을 웃기는 사람이지만 오종철이 하는 개그는 세상에 웃을 일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라는 그런 저만의 정의를 내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순간 옥리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남을 웃기는 직업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웃을 일을 많이 만드는 이제 저만의 옥리원. 그래서 제가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제 일과 소통했잖아요. 제 일과 소통하니까 또 다른 행복한 세상이 이렇게 탁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게 된 말이 바로 소통하는 엔터테이너, 줄여서 소통테이너라는 저만의 개인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그맨 오종철일 때는요, 오로지 제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것만 알고 살았던 거죠. 근데 제가 제 일을 스스로, 누가 뭐 학위를 받은 것도 없고 자격을 부증을 준 것도 아닌데 그냥 제가 제 일을 소통테이너라고 딱 정의 내렸더니 저는 지금 현재 네 가지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현재 여러분 TV에 안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SBS 좋은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15년 동안 지금 저 자리에 앉아서 저는 지금 연예계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연예인이 연예대상 같은 데 나가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 SBS 창립 기념일에 상을 받았습니다. 연예인 최초로 15년 장기 근속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주시면서 상 주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상은 젖은 낙엽상이랍니다. 젖은 낙엽은 쓸어도 쓸어도 안 쓸리지 않습니까? 얘는 아주 끈질긴 놈이라고. 네. 저는 앞으로 언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끝까지 한번 젖은 낙엽 정신으로 이 방송에 계속 출연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도 저를 프로그램에 넣었다 뺐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길래 제가 차라리 그냥 제 토크쇼를 만들자. 그래서 오종철의 토크쇼라는 브랜드로 지금 제가 매달 4개, 5개의 프로그램이 고정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 일을 재정의하고 나니까 수많은 것들이 소통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개그맨이라는 어떤 직업적 세계에서 제 자신이 개그맨을 재정의하고 나서 소통테이너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팁을 좀 여러분한테 알려드린다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캐스팅입니다. 의외로요, 우리는요, 삶은 매 순간 우리를 순간순간 이렇게 캐스팅하는 것 같아요. 방금 전까지 저는요, 세바시의 진행자로서의 역할을 저는 주인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관객으로서 지금 그 역할을 주인처럼 서로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오늘 이렇게 엄청난 시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매 순간 주어지는 삶에 분명히 그 역할이 있는데요. 그 역할에 항상 우리는 주인공이 되라고 배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어 점수를 100점 맞아요. 수학 점수를 20점 맞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들은 어느 학원을 다니죠? 수학 학원을 보냅니다. 남들과 똑같게 만들어내는 거죠. 국어 점수를 100점 맞아온 그 탁월함을 봐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 네가 그 무대가 주인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자신도 개그맨으로서 제 성공 무대가 개콘이 아닐 수도 있었는데 사람들은 왜 개콘에 안 나오냐고 저를 부추기니까 저도 거기 가서 그 40명 안에 들기 위해서 그 치열한 경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매 순간 주어지는 삶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처럼 그 역할을 수행하니까 남다른 성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는 겁니다. 제가 만드는 토크 콘서트 중에 나의 꿈을 소르치다라는 나꿈소라는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친한 가수 동생을 불렀습니다. 요술당락이라는 인디밴드의 리더인데요. 우리 라마라는 친구의 꿈을 물어봤더니 이 친구는 가발 100개를 만드는 게 꿈이랍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맛 가발이냐 그랬더니 소아마이들을 위한 가발이랍니다.
소아마 아이들이 이제 항암 치료도 끝이 났고 이제 병원이 아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는데 머리카락이 다 빠지니까 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저렇게 머리를 혼자 25cm 이상을 길러서 지금 머리카락을 기부하고 있던 겁니다. 근데 어느 세월에 그 가발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발이 하나에 얼마인데 그랬더니 하이모라는 회사에서 제작을 해주는데 그게 하나에 200만 원이랍니다. 근데 이 친구는 혼자 지금 그 꿈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그 순간 이 친구의 꿈에 제가 반응한 거예요. 야, 형은 이렇게 공연을 만드는 걸 형은 되게 잘하거든? 너는 이렇게 공연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래, 나눔 콘서트, 자선 콘서트가 아니라 너는 공연하는 친구를 데리고 와. 나는 이렇게 강연하는 분들을 모시고 올게. 그래서 사람들한테 만 원이 아깝지 않은 콘서트를 만들자. 그래서 100명이 오시면 1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 원을 나누는 콘서트가 아니라 만 원이 아깝지 않은 공연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저희가 모나콘이라는 콘서트를 둘이 작년 12월에 만들어서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1회를 했는데요. 70명이 오셨어요. 그러면 70만 원이 모아질 줄 알았는데 그날 102만 7천 원이 모아졌습니다. 저희끼리 막 가발 반 개 만들었다고 막 같이 막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아니 첫 회부터 가발을 못 만들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더 기부를 해주셔서 그날 첫 회에 가발 하나를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그 1회가 끝나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행사가 딱 끝났는데 홍대의 어느 한 극장의 대표라는 분이 전화가 와요. 아, 모나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의미도 좋고 근데 우리 극장이 너무 구석탱이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대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날이 많으니까 모나콘이 와서 그냥 쓰시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잖아요. 공짜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바로 찾아갔죠. 근데 도무지 어디에 붙어있는지 알 수가 없는 곳에 그 극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2회를 하게 되고 그날은 140명이 오셔서 현장에서 300만 원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모금이 아니고요. 그냥 유료 공연과 또 각자 내고 싶으신 만큼 내게 된 거죠. 그러고 났는데 끝났는데 여고생 3명이 눈을 부라리고 찾아와요. 여기 찾아오다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봉사팀이 있어요. 봉사팀이 있답니다. 그래서 9명이 3회 때는 홍대 입구 전철역에서부터 그 장소까지 이정표를 들고 서 있겠답니다. 이렇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희 두 사람이 시작한 일에 이렇게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5회에는 누가 나오시냐면 인순이 선배님이 공연을 기부해 주고 오십니다. 7회를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 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저희 회사 3주년 기념행사를 모나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든지 이렇게 딱 같이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거든요. 어렵지 않잖아요. 뒤에다 이니셜 하나만 붙여주면 되니까 그 회사에. 그래서 모나콘 W라는 타이틀로 그 회사의 직원 150명과 저희 관객 100명이 함께 그곳에서 장소를 같이 대여해 주셔서 250명이 함께 그 공연을 관람하고요. 그 자리에서 모아낸 그 금액만큼 매칭 펀드로 회사에서 똑같은 금액을 그래서 250만 원과 또 그 회사에서 250만 원 그래서 이때 행사 하나로만 500만 원을 또 모으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성과가 나기 시작하니까 하이모에서 전화가 와요. 도대체 모나콘이 뭔데 이렇게 가발을 주문하냐는 거예요. 취지를 알고 너무 동감한다면서 가발 제작 비용을 자기들이 50%로 제작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는 가발을 100만 원에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한 관계자분이 또 전화가 오셔서 1200명의 과장 차장을 교육하는데 모나콘을 한번 또 적용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 1200명 여러분과 8회에 걸친 모나콘 S를 했습니다. 결과는 1900만 원을 모았고요. 가발 19개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현재 모나콘을 통해서 7개월 만에 가발은 총 41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제 일과 소통하고 제가 행복해지면서 저만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도 함께 아름다워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소통 테이너는요 저만 쓸 수 있는 이제 나라에서 인정한 이제 특허 실험까지 나온 개그맨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저는 치열한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소통 테이너는 제가 만든 길입니다.
제가 만든 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제 저에게 소통 테이너로서의 삶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화면처럼요. 오종철 씨는 세대의 화합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소통 테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꾸실 옹니원 여러분들만의 영향력과 매력을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